7월 9일 화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외국인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순매수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국내 개인 투자들이 한국 시장, 그러니까 국장을 떠나서 미장, 미국 시장으로 많이 간다. 이 얘기도 뭐 올초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긴 한데,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한국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좀 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통계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외국인 국내 상장식 순매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6월까지 8개월 연속 계속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에서 한국 주식을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22조 9천억 원어치 한국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1조 1천억 원 정도 샀던 거, 그다음에 작년 상반기에 9조 4천억 샀던 걸 생각을 하면 작년 2024년 1년 내내 샀던 금액이 10조 5천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22조 9천억, 거의 23조 원을 샀기 때문에 이미 작년 1년치 샀던 거두배 가까이를 상반기에만 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2020년과 비교해보면 2020년 상반기에 비교하면 뭐 거의 40조가 넘는 그런 차이가 날 정도로, 물론 2020년도는 장이 좋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뭐 외국인들의 뭐 순매도가 많이 있었을 거라 예상이 되는 거지만,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비한다면 지금 2년 만에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 생각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 들어서도 보면 2월 달에 7조 원 계속 대폭 사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돌아왔냐 이런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뒤에 3월에도 5조 원을 샀고요. 4월에도 2조 6천억 원, 5월에도 1조 5천억 원,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다시 3조 원 가까이 순매수 규모를 좀 다시 늘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상태에서 이제 하반기를 좀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반기 기준으로만 해도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역대 최대의 규모다. 통계를 잡기 시작한 역대 최대의 규모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연간으로 외국인들은 순매수 어떤 기조가 유지될 경우 또 역시 연간 기준으로 또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단 외국인들은요, 주식만 많이 산게 아닙니다. 채권도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좀 같이 좀 살펴보면은요, 올해 말씀드린 대로 28조, 올해 말씀드린 대로 22조 8천억 원의 좀 주식을 사들였고, 채권도 물론 주식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긴 합니다만 1조 원이 넘는 채권을 사들여서 올 상반기에만 채권과 주식 합해서 24조 3천억 원어치의 한국의 상장 주권을 좀 증권을 사들인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주식만 놓고 본다면 859조 보유자네,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 전체 상장주의 30%를 딱 찍은, 우리나라 상장주 3주 중에 1주는 외국인이 갖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것도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주로 순매수한 종목 올 상반기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2월, 3월 외국인들이 7조, 3조 이렇게 살 때는 상반기 초반만 해도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금융주들을 좀 많이 사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2월, 3월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AI 관련주들, 이 반도체라든가 주식을 좀 집중적으로 사들이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전력 설비, 전선 관련주들, AI 관련된 전반적인 주식으로 매수했던 커버리지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삼성물산 뭐 1조 3천억 원, 삼성전자 우선주 1조 1천억 원, HD 현대일렉트릭 1조 1천억 원, 기아 1조 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좀 좋아하는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삼성 관련된 주들,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주, 이렇게 집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1조 원 규모 이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어도, 잘 아신 것처럼 화장품 관련된 주, 좀 전에 이제 설명을 좀잘 들으셨습니다만, 또 음식료 관련 업종들,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주로 어느 지역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식, 또 채권들을 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순매수를 많이 한 그런 이제 지역은 미주입니다. 미국 쪽이 2조 원 넘게 샀는데, 미국이 2조 1천억 원치를 사들이면서 전체적으로 미주 쪽에서, 북미 쪽에서 우리 주식을 좀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이제 밑에 보시면 캐나다는 1천억 원을 팔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조 1천억 원 중에 미국이 2조 1천억 원을 사면서 2조 원의 전체 순매수 규모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보다 더 많이 산 지역이 유럽입니다.
2조 3천억 원어치의 이제 한국 주식을 사들였는데 특히 룩셈부르크가 1조 원 정도 사들여서 국가별로는 룩셈부르크가 제일 많이 사들였습니다. 특히 룩셈부르크는 또 이 텍스헤븐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가 있는 나라라는 특징이 또 좀 있죠. 한국 주식을 좀 상반기에 많이 팔았던 데는 아시아권이 압도적입니다. 2조 3천억어치의 주식을 팔았는데 특히 싱가포르가 2조 9천억어치의 한국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6천억 정도는 딴 데서 한국 주식을 샀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싱가포르 쪽에 아무래도 이제 금융 그런 어떤 뭐 사모펀드 이런 데들이 많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홍콩이 아니라 싱가포르가 한국 주식을 주도적으로 상반기에 판 그런 지역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좀 더 살펴보면 지역별로 한국 투자하는 걸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까지 합한 통합한 이제 그런 이제 통계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식과 채권을 345조 원어치나 갖고 있어서 전체 우리 상장증권의 40%를 미국이 한 나라에서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럽도 263조로 30%가 넘게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14% 정도 돼서 120조를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미국과 유럽, 서양권에서 한국의 주식과 채권을 합해서 70%가 넘게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전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 서구권의 한국 주식에 대한, 한국 채권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수출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올 상반기 수출이 전년 대비 9%가 증가해서 3,348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미 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에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수출이 이제 급격하게 늘면서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으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비단 반도체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도 물론이고 또 화장품이라든가 전력 설비, 전선 등 AI 관련주, 음식료까지 전체적으로 좀 미국 쪽에 우리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반대로 또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한국에 대한 투자도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을 앞에서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지금 전 세계 거의 유일하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돈이 몰리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이런 거의 뭐 독야청청 이런 어떤 성장세, 그다음에 투자가 몰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도 그거에 좀 편승을 해서 수출뿐만 아니라 투자도 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 이런 추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따진다 본다면 우리의 수출이라든가 또는 미국 쪽에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투자도 역시 이런 추세가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